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양안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최근 미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JTB 뉴스에도 올라왔죠.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만사는 손 사장이 스트레이트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아이스커피 한잔 하시죠. 아, 이게 세븐일레븐 커피가 가성비 값입니다. 하루에 한 두세 잔 마시는데, 물 제가 마시는 커피도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오면은 불편하니까 이걸 마시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그 아까 JTB 뉴스도 잠깐 보셨지만 오늘 일요일 오전에 그 보시게 되면은 대만의 헤드라인 뉴스도 이제 대만의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3 연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. 여기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자,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느냐? 가능성은 제로입니다. 그러면 미국은 왜 자꾸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시그널을 보내고 하느냐? 당연하죠. 무기 팔아먹어야 되니까. 그리고 대만이 점차 완전히 이제 미국에 달라붙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. 형님 살려주십시오. 이렇게 해야 이제 미국이 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하죠. 얼마 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김현정 뉴스소에 그 출연한 김준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. 대만 기업에서 대만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몇 조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채가 버렸다고. 그래서 그 양반 엄청 화를 내고 있던데. 그런 그 이런 상황들을 그걸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중국이 물론 미국이 뒷배를 봐주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좀 뒷배를 봐주고 있지만 그러면 군사적인 비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기준입니다만은 중국하고 대만하고는 군사에 대기 게임이 안 돼요. 전쟁 붙으면은 전면전 붙게 되면은 이거 한 일주일 내내 한 달도 안 갑니다. 끝납니다. 군사력 10분의 1도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중국이 비대칭 무기를 하려고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비대칭 무기 체계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전략이 고슴도치 전략이죠. 딱 웅크리면 공격 못할 그런 거.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완성이 안 됐어요. 지금 진행 중이고.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 하이마스 그 로켓포를 원래 내년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납품하겠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무기를 계속 잘 팔아먹고 있죠. 뭐 그런 거 있고. 자, 미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. 그 다음에 중국이 왜 대만을 지금 올해 안에 칠 가능성이 제로냐 그러면 대만도 아까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대만 그 뉴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. 그 3 연임에 대해서 시진핑이. 자, 시진핑이 3 연임하기 전에 중국 인민들의 시선도 모아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자기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화민족을 이제 통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내가 적격자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하고 내가 장기간 직구를 해야 된다.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스를 계속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3연임이 확정됐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겠죠.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전자학계는 폭망하는 거죠. 그러면 대만만 폭망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앙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가 지금 만약에 생산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상상만 해도 엄청난 대재앙이 우리나라도 당연히 타격이 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육이 5대 교육 국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5-6대 교육 국가입니다. 우리가 보는 데서는 6대, 대만이 보는 데서 5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. 국제 무대에서는 산업계에서는 쓰고 취급받고 욕하고 하지만은 뭐 제품을 만들고 할 때는 서로 협업하는 게 많습니다.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한테도 재앙이고. 그러면 중국은 이미 시진핑은 이제 3차 연임 이게 딱 확정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어요. 왜냐 그러면 3연임 이전에는 그 자기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쟁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인민들을 본인한테 집중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은 중국 내부에 소수 민족들 있죠.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런 그 소수 민족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를 자
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이 돼. 그 다음에 본인의 리스크가 있어. 그런 리스크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죠. 지금 이 딱 치면은 이제 이게 전쟁에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소홀해질 거 아닙니까. 그렇게 되게 되면 전쟁을 두 군데서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미국이 또 버티고 있잖아요. 경제적인 제재, 경제적인 제재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한데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폭망하기 때문에 그 전쟁 카드를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. 쓰는 순간 같이 폭망합니다. 그리고 아까 군사 비교표 올려서 드렸지만은 대만 또 한 칼이 있거든요. 미사일을 갖다가 그냥 가만 맞고만 있겠습니까? 이런 걸 갖다가 상하이야 이런 데 선물로 몇 개 던져줘 보세요. 중국조차 대재앙입니다. 재앙.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걸 함부로 우리가 일으킬 수도 없고 일으킨 놈들은 목을 다 따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오판을 해가지고 시진핑이 이제 3차 이름 됐으니까 아 내가 이제 힘이 막강해졌으니까 대만을 잡아먹겠다. 아니요.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내가 3연임을 하니까 이제 틈은 보겠죠. 틈은 보는데 원래 안에 온다. 대만을 침공한다.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는 오히려 무기를 판매할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더 많겠죠. 저는 대만에 살면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소사장, 대만 사는 소사장은 어떻게 분석하느냐. 미국이 중간에서 자꾸 이간질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기를 엄청 팔아먹고 있습니다, 지금.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간 나라가 대만입니다. 올해도 그렇겠지만 내년도 그렇겠죠. 그러니까 대만이 반도체 팔고 뭘 팔아가 전자제품 팔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물건 사주는 게 엄청 많죠. 그러면 포칩 동맹해가지고 칩을 그 이제 뭐 중국이 하는 것도 지금도 원래는 TSMC가 미국에서 공장 뭐 있지만은 그걸 증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왜냐하면 대만 TSMC 창업자가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보니까 내 적자다 이거죠. 대만에서는 흑자인데. 최대 흑자인데 팔 비틀기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TSMC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자들을 먼저 미국으로 피신시키겠다. 그리고 TSMC는 폭파시키겠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도 자기네들의 이익에 의해서 대만을 보호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절대 포기를 안 한다 미국도. 왜냐하면 자 아까까지는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고요.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는 미국이 대만을 놓칠 수 없는 게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이다. 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지만 대만이 만약에 극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방해주지 않게 되면은 대만이 뚫리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호주까지 다 태평양 앞바다를 다 내주는 결과가 됩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항공편이라든가 아니면 배 선박 노선들도 항로도 엄청 이게 힘듭니다.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략적으로도 미국이 이 대만을 뭐 군사 무기도 많이 팔아먹고 있지만은 전략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순간 미국에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우크라이나나 옛날에 뭐 아프간이나 중동하고는 그런 건 달라요. 여기는 꽃감이야 꽃감. 빼먹는 꽃감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달달한 일이 수익원이 있는데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얘를 왜 포기하겠어요? 그 미국의 이익에 의해서 포기도 안 하고 그리고 대만에 보게 되면 신주에 보게 되면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. 이 레이더 기지가 아시아에서 최대 레이더 기지인데 우리나라 지금 뭐 사드 레이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. 중국을 다 들러보고 있습니다. 이걸 미국하고 미군하고 저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전략 자산들이 대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전쟁 발발하기 전에 이미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레이더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항공망 7함대가 이렇게 슬슬 옵니다. 와서 합니다.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런 시그널을 한번 툭툭 던짐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경고를 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에 대한 판매 이것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저기 이런 뭐 해병대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전략 자산들의 배치를 딱 보면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날 거는 이미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미 출동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중국 내부적인 사상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
이게 황금알을 낳는 아주 이쁜 이 대만을 포기를 하는 순간 장애를 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뭐 무기 판매라든가 군사적인 요충지 전략 방어 기지 이걸로 최고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는다. 그리고 일본도 뒤에서 지금 뭐 깔짝깔짝거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서로 공멸하기 때문에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이제 3연임을 하면서 아주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걸 골치 아프게 이거 건드려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대만 선사단 결론은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계속이다.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틈틈이 노리고는 있겠지만 올해 안에 일어나는 것은 계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It's my life.